안녕하세요. 이제 오셨네요. 저 안 하는 줄 알고 좋아요도 취소했거든요. 브라운브레스 홍대 매장 2층에 워드커피를 오픈을 했습니다.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백반집을 오픈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제육덮밥. 아니 이건 빼주세요. 요 바리스타 준이 형이라고 합니다. 이 워드커피에서 사용되고 있는 컵, 접시, 뭐 맥주잔 판매되고 있는 모든 커피들은 직접 로스팅한 커피 하실 거 아니죠? 이게 너무 한꺼번에 하려니까 커피숍을 오픈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고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오픈하려고 이번에 7월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. 맛있는 커피는 기본이 되는 커피숍이고 브라운브레스와 함께 진행하는 이야기거리 컨텐츠가 좀 있는, 특히나 저 앞에 워드커피 릴렉스존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저기 앉아있으면은 이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요. 충분히 와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이시나요? 한 번씩 떨어집니다. 안 떨어지네요. 워드커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뭐 더치커피가 판매되고 있는데 유리병에 담아서 테이크아웃용으로도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요우드딩크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. 비싼 거예요. 저는 항상 이렇게 퇴근 후 여유로운 시간을 워드커피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. 브라운브레스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새로운 것들을 항상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꼭 다음번에는 백반집을, 뭐 제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던가 은밀한 취미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TV가 되지 않을까.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또 재밌는 걸 준비해보려고 기획하고 있어요.